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저는 지금 시구하러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막 샵에서 나와서 출발을 했는데요, 진짜 앞에 저를 안전하게 저와 함께 해주는 두 명의 패밀리가 앞에 있고요, 가운데 열에는 이제 또 함께 먼 길을 가는 여러분들의 형 여러분들의 형이 있고요, 그리고 뒤에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아주 많이 담을 저희 패밀리들이 있습니다.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. 최근에 비가 막 많이 내려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 다행이네요. 이제 가서 저는 시구 공 던지는 걸 또 배우고 오늘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좀 걱정도 되는데, 야구를 처음 봐요. 진짜 야구 그 맨날 제가 부산에 이제 살 때 지나가면서 응원가 막 듣고 막 불빛 켜져 있는 거 보고 그 정도가 다였거든요.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제 고향에서 첫 시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또 좋은 추억 남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. 그리고 이제 또 제 친구들이 또 야구를 요즘 또 좋아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시구를 하는 거잖아요. 애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. 뒤에 보면 또 저 유니폼도 있는데 나중에 입고 여러분들 또 예쁜 모습 많이 담을게요. 그쵸? 날씨 진짜 좋아요. 야, 이게 비가 그래도 안 와서 진짜 다행이다. 저는 확실히 날씨 요정이 맞나 봐요. 네, 오늘도 승리의 요정. 아, 제가 또 이제 하느라 또 찾아봤거든요. 누가 시구를 했냐. 근데 좀 걱정인 게 야구 선수님들도 좀 걱정이에요. 저를 반겨줄까? 아무튼 네, 그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부산의 아들이니까. 그치. 그렇죠. 네. 의미가 있네. 그 공 못 던지면 어떡해? 다들 부끄러워할 거예요? 나 만약에 땅으로 이렇게 대굴대굴 굴러가면 다들 좀 부끄럽겠죠? 잘할 수 있겠지 근데. 나 또 내 운동신경이 있는데.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이러고 잤어요. 내가 공을 이렇게 잡아. 이런 것도 있긴 하거든. 아, 나 지금 이렇게 잡는다는 줄 알았어. 이렇게 세 손가락 이렇게 잡는 거지? 아니, 나 이렇게. 이렇게. 진짜로? 진짜 여기에 공을 끼워요. 공을 끼고 이렇게 던져요. 그냥 저 외야수 잘하는데. 그 맨 바깥에 날아오는 공 잡는 거. 아. 근데 내가 진짜 나 중학교 때 야구를 살짝 했었거든요. 외야수. 나 오늘 못 던지면 그냥 발야구 해버린다. 죄송합니다 하면서. 아, 나 진짜 못 던지면 어떡하지?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잘 던지고 싶다고. 아, 너는 항상 그게 있잖아. 왜 모든 스포츠를 점령하려고 해. 아, 저, 아, 뭐든 좀 잘 하고 싶어. 얘 뭐든 시작을 하면 끝을 봐야 되는 성격. 아, 운동으로 폼 안 나오는 거 좀 자존심 상해. 그러니까 나 오늘 내가 봤을 때 그 시구 하고 나 오른쪽 팔 없어. 어깨 잡고 나올 거야. 오늘 나 티칭 해주시는 선수분 긴장하셔야 될 거야. 나 오늘 스파르타 시구로 간다. 나 기압 넣으면서 던지는 거 아니야? 그냥 탈색을 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어. 그럼 그냥 외국 사람 같을 거야. 그럴까요? 한 빼볼까? 한 빼봐. 한 번 더. 아니 뭐 안 입으면 입히면 되지. 정말 머리가 상했다 그럼 밀어. 나 다시 옛날 생각 좀 해볼까? 초심? 나 근데 미는 거 좋아. 근데 안 돼. 외국 갔을 때 하는 거 나쁘지 않아. 아, 어떻게 하는 거지? 좀 고민 중이에요. 초록색 그때 했었잖아. 완전 진짜 생초록색. 근데 나쁘지 않았어, 맞죠? 야, 진짜 보라색해. 보라색도 했었어요. 세크릿 때 했는데 좀 진한 초록색이네. 어, 승우야, 이거 봐요. 지금이 너무 훨씬 괜찮다. 머리 좀 특이하고 싶어서 뒤에 스크릿 좀. 그래서 나는 승우가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어, 이런 색으로 할까, 이런 색? 그렇죠, 이거는 색이 삐기죠? 점점 갈수록 색이 빠지는 걸 고려해서 색깔을 입혀. 그래야지 그 긴 동안 예쁜 사진을 계속 남기지. 그러니까 언제 또 해보겠어. 아, 여러분 경주에 경주. 아, 부끄러워. 아, 전 이거 뭐 드세요? 호떡. 뭐야? 역시 인기가 많대. 또. 아, 내 엑스를 누르고 있구나. 회원이 감사? 네. 근데 두 개씩 먹어도 돼요. 난 닭꼬치 두 개 먹어야지. 난 닭꼬치 두 개 먹어야 돼. 두 개? 근데 배고프잖아. 하나 더 시켜. 두 개 먹을 수 있잖아. 오징어 야채파. 하나 더 시켜. 오징어 야채파. 아이스. 막 주문수량 10개야.
42,500원이 여기 안에서 그냥 아, 각자 우동한 거에서 김밥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명수증을 확인하세요. 똑같은 음식이지만 뭐 어떤 소스를 쓰냐에 따라 더 다르다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뭐야 근데? 너무 맛있는데? 부산 가는 중. 아, 우리는 통학 해놓고 이렇게 누나 가만히 있을 때도 많아. 저 지금 알아서 혼자 컴퓨터 하고 있잖아. 누나 할 땐 많이 해. 많이 풀리긴 한 거. 저녁에는 회 먹자. 형 야구 본 적 있어요, 가서? 어떤 거? 야구. 야구? 나는 잠실 야구장 가서. 그분인데 이제? 네, 다시 출발. 오케이, 부산에서 만나요. 이렇게 하다가 MBC 마음에 드는데? 이렇게 하다가 캐치볼 하듯이 투구가 아니라 시구입니다. 그냥 이렇게 투구 아니고 아 그치 투구 아니야. 투구가 패스 하듯이 슈팅이 아니라. 그냥 진짜. 아, 내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운동하는 거 처음. 아 나 10초 가면 그냥 너무 잘할 수 있지. 후반전 시작했는데도 경기장에 있을 때. 패스. Give me the ball. 야구를 정말 엄청 사랑하는 분들만 모였을 텐데 이겼으면 좋겠다. 내가 또 오늘 날 이기면 또 진짜 좋을 텐데. 그니까요. 승리의 전사? 요정은 아니고 오늘 그냥 승리의 전사다. 오늘 이긴다. 아, 이겼으면 좋겠네요. 오늘 이길 거야. 아, 나 잘할 수 있겠지? 진짜 우렁차게 응원해야겠다. 네! 네! 야, 그냥 나 여기 어떡하냐? 아, 어깨 좀 풀고 손 던지면 안 되는데. 그냥 멀 것 같은데? 여기 1분과 진행할 때부터 앞쪽에 계실 거고 네. 여기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데 여기 앞에서 사인을 받고 놀래서 걸어 안 던지셔도 되고 여기 중앙 터서 그냥 인사 한 번 정도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. 아 잘할 수 있겠지? 잘할 수 있잖아. 아 근데 좀 몸을 살짝 차려서 그렇지 한번 세게 던져보고 싶긴 하다. 근데 이상한 대로 할까 봐. 근데? 나쁘지 않은데? 좀 더 자신감 가져볼까? 좀 더 자신감 가져봐.
오케이, 욕심 내지 말자. 기본이 제일 정신 있는 거야. 하고 팍. 오케이. 아 근데 생각보다 멀게 느껴질 것 같아. 무대 체질이니까. 아 그것도 그렇긴 하죠. 대략 15m 정도 돼. 와, 좀 더 되네 그럼. 아, 꽤 많이 멀구나. 야, 야구선수분들 힘드시겠다. 왜냐면 지금 나 몇 번 던졌는데 어깨가 약간 뜨겁다. 아, 진짜 크다. 엄청 크다, 엄청 크다. 아,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을 던지다니 이거 참 긴장되는데요? 야, 이거 어떡해? 아, 좀 살려줘. 어디지? 어, 뭐야? 내 중학교 때 친구가. 야, 너 뭐야? 뭐야? 야, 이거 더 긴장되는데. 야, 잘 지냈어? 안 들리나 봐, 저기 음악 소리 때문에. 솔직히 두 배는 좀 그렇고. 아니 딱 섰는데 연습한 거에 비해서 진짜 한 1.5배 되는 거야. 아 내가 저걸 어떻게 저기까지 던지지? 이기길 제가 응원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영광스러운 자리 그래도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경험 그리고 좋은 추억이었고, 앞으로도 제가 롯데자이언츠 잘 챙겨보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일단 저는 이제 자리로 가서 응원을 해보려고 합니다. 또 그럼 현장에서 바로 만나시죠. 제 고향 친구예요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봤는데 많이 덥네. 진짜 야구장, 나 저 처음. 던지자마자 연락 겁나 많이 오더라고. 어디다 던지냐고. 아니, 너무 넓은데? 아, 나 진짜 정경. 아, 네! 야, 뭐야, 이거? 야, 이거 재밌는데? 나 오늘부터 야구한다. 오케이. 인스타에 올려줘야지. 아, 이럴 줄 알겠네. 난 너를 사랑해.
나오고 한 둘. 와, 안 돼! 와! 와! 뭐야? 봤어? 봤어. 던지고 그냥 바로 잡았다. 아, 그래? 아, 이거 노래 좋다. 그치? 감사합니다. 귀엽네. 읽어줬어 이거. 눈이 또 갈게요. 오케이. 아 이거 돌려야 돼 이거. 돌려서 루이비또 나이스 루이비또
아. 눈이 더. 아. 어? 어? 아 이게 높이가 안 되네. 이게 딱 걸리네. 뭐야? 진짜 루이비통 맞아? 아 그래? 나 진짜 줄 알았어. 근데 우리 절로 갔 거죠? 그쵸? 해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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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바닷길을 오. 사람이 왜 좋아? 그치? 바닷가로 걸을까? 야 모래 들어갈라나? 사실 바닷바람을 좀 기대하고 왔는데요. 또 제 고향 부산에서 제가 시부도 하고 밤에 이제 회 먹으러 갑니다. 여러분 횟집으로 가시죠. 너무 더운데? 어제가 500? 에어컨 빵빵한 데로 그냥 들어갈까요? 이걸 먹어. 낙지 아닌 것 같은데. 아, 해산? 뭐. 아, 멍게, 멍게. 고등어 중자에 낙지 소자 하나랑 전복 하시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나 또 시방 한번 했잖아. 왜? 인스타 말고. 작업실에서. 아. 먹읍시다. 먹어봐요. 맛있게 드세요. 맛있다. 근데 진짜 활동 생각했어. 아, 저는 뭐 행복했죠. 나는 스무랑 이거 활동하면 더 친해진 것 같아. 진짜 많이 봤어, 맞죠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쌈장 있나요? 아, 원래 이렇게 먹어야 돼. 부산에서도 원래 이렇게 먹어. 근데 원래 참기름. 혹시 참기름 주실 수 있어요? 참기름. 죄송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내가 외야수를 했어야 돼. 내가 투수를 해버려가지고. 아 수비를 했어야 돼. 고생했어. 저는 뭐 한 게 없죠. 저 운전한 정인이가 더 고생했어. 저 아무것도 안 챙겨가지고 드라이브. 나는 뭐 똥볼 던지고 막 이렇게. 친구들이 이제 피지컬은 야구 선수라고 찍었는데 미치겠다 내가 진짜. 꿈이지 이거. 금바탕이야. 먹어봐. 뭐야 꿈 아니야 이거? 꿈? 수고하고 짜주고 받으시고 고생하셨어. 진짜 먹을만도 한데 안 돼. 컨디션이 좋다. 그냥 너무 재밌었어요. 아, 일정이랑 확인하고 이제 가야 될 진짜 착해가지고 그때 그랬어. 그냥 진짜 해가지고 찍어 봤는데 그게 그게 진짜 레전드로 나왔어. 아 그럼. 아 감사합니다. 진짜 그냥 맨날 그냥 똑같이 하듯이 하면 맞아 기회는 오구나 갑자기. 그리고 뭔가 엄청 사람이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말고 원래 하던 그걸 유지하면서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야.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기대를 안 해야 돼. 인간은 물론 뭐 꿈을 꾸되 기대는 안 해. 맞아. 제가 진짜 포즈 때는 나는 솔직히 기대 1도 안 했어. 뭐 모두가 절실하잖아요. 하나 될까 말까 막 다 생각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진짜 기대 1도 안 했어요. 진짜 진심으로. 아, 안 되면 그게 내가 그냥 부족했다고. 되면 뭐 오히려 된다는 거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하자. 떨어져도 무대 잘하는데 떨어졌다 이런 생각으로 하자. 근데 돼버린 거야. 내가 딱 이제 그때 느꼈어. 아, 인생은 모르는 아, 거지. 인생은 진짜 모르는 거지. 와 진짜 맞아. 아 인생은 진짜 모르는 거야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
나는 약간 승원은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이제 넘어준 것 같다. 이런 느낌 확실히. 내가 음악을 잘 모르지만 그냥 느낌을 봤을 때 이번 앨범이 좀 좋았던 게 앨범 하면서 그리고 아시아도 딱 껴가지고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거는 그냥 그냥 한승우가 혼자서 하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걸 너무 딱 뚜렷하게 보여주는 얘기가 돼서 멋있어. 너무 좋았죠. 많이 늘었어. 많이 늘었어. 아 노래를? 해가 나 저도 그게 좀 고민이에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이런 고민? 나 일어나야 돼. 잠시 잠깐